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 빌드업 공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롤토체스를 해오면서 가장 사기적인 빌드업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으로 먹어줄게요. 좋습니다. 장갑이랑 볼리베어가 나왔고요. 별 챔피언들이 잘 나왔습니다. 별 빌드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요. 볼리베어는 팔아주면서 1원짜리들 전부 다 사줍니다. 별 시너지는 별 챔피언 등급에 따라서 별 보상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등급이 3에서 6까지 보상이 있고요. 7에서 9, 10에서 12, 13에서 14, 그리고 15 이상까지가 최대로 있습니다. 아이템은 벨트가 나왔고요. 첫 번째 증강체, 교환회장 좋습니다. 교환회장으로 별 등급 올려가면서 빌드업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2성 좋습니다. 게임하면서 별 보상을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등급이 6 이하까지는 보상이 똑같습니다. 지금 별 등급은 블라디 2성, 그리고 1성 2마리이기 때문에 지금 등급은 4입니다. 삼성작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별 챔피언 올리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빌드업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마구마구 쓰더라도 별 보상으로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라위를 만들어주고요. 벨트는 앞라인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시작 아이템에서 라위를 만들었으니까 웬만해서는 AD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종으로는 자야덱이 가장 좋고요. 바루스 삼성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보상으로 챔피언들도 나오기 때문에 별 이성작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교환회장까지 있어서 더 쉽겠죠. 1원 나왔고요. 돌려줍니다. 스카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별 빌드업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별 챔피언 이외에는 사일러스랑 트위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일러스랑 트위치도 안 넣고 오로지 별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환회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합니다. 자, 스카너 2성이 붙었고요. 럭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니달리가 페어가 잡혔고요. 안 쓰는 것들 다 팔면서 이자 봐주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니달리가 2성이었다면 사일러스 대신에 럭스를 올려가지고 별 등급 7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보상을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니달리 2성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6등급일 때는 별 보상이 1골드에서 뭐 한 2골드 정도밖에 안 되는데 7에서 9가 되면은 거기에 한 2배 이상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10에서 12가 되면 거기서 또한 2배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13부터는 아이템도 나옵니다. 15 이상은 거의 찍는 경우가 없기는 한데 15 이상은 돈이랑 아이템까지 줍니다. 웬만해서는 13 정도로 목표하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당장 빌드업에 센 거는 가보시겠죠? 썬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AD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야랑 바루스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AP 쪽으로 가는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롤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랩업 할게요. 니달리가 안 찍힌 거는 너무나 아쉽네요. 여기서 리롤을 하는 건 좀 도박적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갈게요. 니달리 이성작 해야 되니까. 근데 교환회장인데도 이렇게 1코스트짜리 별 이성작이 안 된 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기면은 다음 턴에 레벨업 해주겠습니다. 니달리 안 나왔고요. 리롤 한번. 보상에서도 안 나왔고요. 니달리는 나오지 않았네요. 레벨업 하면서 라위 니달리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블라디 같은 거 5마리죠 지금. 별 챔피언들은 그냥 계속 모아줍니다. 모아서 등급에 보상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는 약해 보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별 빌드업이 체력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돈까지 복사가 되고 4스테이지쯤 가면은 아이템까지 하나씩 뜯습니다. 진짜 사기적인 빌드업입니다. 지금까지 롤토체스 해오면서 가장 역대급으로 빌드업이 사기인 것 같습니다. 별 빌드업은. 자, 니달리 2성이 찍혔어요. 크립에서는 별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2성 4마리에 1성 1마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9입니다. 1부터 9까지 보상을 준다고 했죠. 여기서 별 1마리 더 올리면은 10에서 12등급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난동꾼 요술사 시너지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버려줍니다. 리롤 한번 하나. 이거는 구인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벨업하고 별 한 마리 더 올릴게요. 이러면 10에서 12등급의 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뭐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원래는 3에서 6등급의 보상을 받다가 7에서 9등급은 약간 스킵하고 바로 10에서 12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겨주는 거 좋습니다. 보상으로는 지팡이가 나왔고요. 자, 증강체는 사냥의 전율밖에 먹을 게 없죠. 전율 먹어줍니다. 리롤 한번 해주고요. 10에서 12 보상에서도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레벨업 해주면서 사일러스 그냥 올려주겠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러고 랩업하고 지면은 망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별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기면 더 좋고요. 사일러스가 묘술사랑 난동꾼까지 켜지기 때문에 1레벨 찍어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온 충격기를 만들까 생각했는데 상대가 약하니까 조금은 아껴줄게요. 지금 바루스가 너무 안 나왔죠? 상대가 또 바루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자야 쪽으로 갈 건데 이온 충격기 이따가 만들어서 시바나 주면 좋습니다.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이온 충격기. 하루안에서 오, 또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바루스가 나왔으니까 5별까지 받아줍니다. 10에서는 바로 한 번에 13으로 넘어갈 때만 별 올려주시면 됩니다. 13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바루스랑 럭스가 이성작이 되면서 별 챔피언 한 마리 더 올려주면 되겠죠. 아마 8레벨에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삼성작이 있으면 조금은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48로 막 삼성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도 연구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레벨업하면서 템포 올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연운을 먹게 되면 천사나 정손, 수호자의 맹세 등 만들 게 많습니다. 아야덱은 템처리가 너무 좋아요. 다 쓸 수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8원이 있는데 별 보상으로는 13원 됐으니까 5원이 나왔고요. 자, 쉬바나가 빠르게 나와줬습니다. 스카너 2성 찍어주고요. 자, 13등급은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또 가줍니다. 대천사를 블라디한테 넣어줄게요. 아마 자야덱 전환은 4스테이지 후반쯤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 관리가 굉장히 잘 됐고 별 빌드업이 굉장히 세서 4스테이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별 등급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최대한 보상을 받을 만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니까 헤카림이랑 트위치는 팔아주면서 이자를 받아줍니다. 제이스 좋아요. 리롤 돌려주고요. 별 보상으로는 5골드 정도 나왔고요. 자야덱 기물이 벌써부터 빠르게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이자는 해치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니까. 템 개수가 딱 봐도 우리가 훨씬 많죠. 우리는 벌써 5코어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네요. 상대 요네가 너무 빠릅니다. 사일러스는 이제 그냥 팔아주겠습니다. 라칸이랑 바루스 사주고요. 리롤 한번 해주고요. 자야가 나왔네요. 이달리도 팔아주고 별 보상으로는 5골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슬에서 챔피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곳 3칸은 비워두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챔피언 나오죠. 저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리롤 한번 돌려주고요. 자, 바루스가 2성이 되었어요. 정확히 딱 13등급이 채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별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력이 80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초반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해줬죠. 살살 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기면 더 좋고요. 근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전투 증강이 없어도 아이템이 많죠. 그리고 이성작이 너무 잘 됐죠. 보상으로는 벨트가 나왔습니다. 증강체는 재생의 바람으로 가져야겠네요. 어차피 길드 자야덱 할 거니까 쓰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도 효율 괜찮고요. 두 턴만 버텨주고 초반 먹고 와서 별 챔피언들 다 팔아주면서 길드 자야덱으로 바로 넘어가 줄게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헤카림 하나만 나오면 끝이에요. 별 보상으로는 60골드에서 6원이 나왔고요. 돌려줍니다 한번. 한 턴을 좀 세게 맞긴 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후밥에서 아이템은 칼을 먹었을 때에는 인피나 거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까갑이 많으면 거학이 좋고요. 까갑이 없으면 인피가 좋고요. 자, 별 보상으로는 장갑이 나왔고요. 필드 다 팔아주면서 레벨업 해주고요. 준비되었던 길드자야 기물들 전부 다 올려줍니다. 헤카림이랑 이성장만 해주면 됩니다. 자야 이성 좋아요. 라칸 헤카림 나왔고요. 덱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줄게요. 쥐바나한테 대천사랑 이온충격기 주면서 베이스한테 썬파 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제는 레벨 가도 될 것 같네요. 체력 52에서
1등이 가능한 1티어 덱을 벌써 만들었습니다. 에이스 2성 좋아요. 8레벨 40원.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금 필드만 보셔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는 아까 별 보상으로 아이템까지 한 4-5개 획득했었죠. 거의 증강체가 2-3개 더 있는 셈입니다. 3개는 오버하고 한 2개 정도. 아이템 주검은 별로죠. 돌려줍니다. 찬란한 지크. 이거는 받아줄만 합니다. 가야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죠. 찬란한 지크에다가 남은 아이템을 덧발이나 드롯이거든요. 정찰을 해볼까요? 턴, 쉬바나, 헤카림. 저것만 딱 보더라도 그냥 바로 덧발을 만들어주고 싶네요. 체력 여유가 있어서 무레벨을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아, 쉬바나 날랐고요. 헤카림 궁 잘 들어갔습니다. 쉬바나 연계까지. 가야 타겟팅도 좋아요. 이겨줍니다. 아, 리롤 해주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그냥 9레벨 가서 5코스트 챔피언 아드랑 야스오 정도 올려주는 거, 그거랑 상대 챔피언들 견제해주는 거,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자야 미러전에서 허풍만 피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야덱 만났네요. 이러면 2분의 1인데 아 하필 자야가 떴네요. 다음 구도가 최악입니다. 우리 시바나는 하필 또 저쪽으로 갔네요. 자야 쪽으로 안 가고. 자, 한 번 정도는 져도 됩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쉬바나 아이템. 잠시만요. 저거 쉬바나 저 사람이 먹으면 2성 되죠? 먹었네요. 자, 이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고요. 일단은 우리도 템을 먹어야 되니까 통검을 먹고 쉬바나 주겠습니다. 자, 레벨업은 아마 다음 턴에 할 것 같습니다. 레벨 가서 바드랑 야스오 정도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찰해주고요. 이거는 제이스를 그냥 가운데다가 두겠습니다. 세주아니는 왼쪽에서 어그로 빼주고요. 이대로 갈게요. 주바나랑 헤카림 군 구도가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찬솔라리라서 굉장히 잘 버텼네요, 상대가. 여기서 9레벨 찍어주고요. 돌려줄게요. 바드가 가장 좋습니다. 바드 나왔고요. 바드. 야스오 그냥 팔아줄게요. 아이템도 없어서. 헤카림 이성작도 중요합니다. 위치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오, 제이스 궁 너무 좋았고요. 쉬바나 잘 떨어지고요. 다야가 깃털 쫙 뽑아주고요.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우리가 쉬바나 2성만 찍는다면 변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까시 갑옷은 제이스한테 주면 되겠죠. 헤카림 2성작이랑 바드 2성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려줍니다. 바디 2성 좋아요. 쉬바나가 페어가 잡혔고요. 여기까지만 돌려줍니다. 쉬바나 날랐고요. 바두궁이랑 연계가 너무 좋습니다. 아오, 제이스 까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좋아요. 보냈죠? 아, 헤카림이 2성이 붙었고요. 쉬바나는 안 나오네요. 저쪽 3등이 흠비님이 죽어야지 쉬바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헤카림 궁을 이런 식으로 피해줍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자야 라인은 어차피 덧발이 있어서 헤카림 궁 안 맞고요. 전부 다 피했죠, 이러면. 자, 이겨줍니다. 어, 저쪽 자야가 죽었네요. 좋습니다. 쉬바나? 좋아요.
일바나 2성까지 찍혔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2등 상대로 아까랑 똑같이 배치를 해줄게요. 자 상대가 헤카림 궁각을 살짝 바꿨지만 이러면 시바나는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올라가면서 안 맞고 제이스도 안 맞았네요. 시바나 궁 잘 떨어졌고요. 그 위에 바드 궁까지 이긴 것 같아요. 보내줍니다. 3등도 우리 클론한테 갔네요. 유지. 지금까지 별 빌드업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